있어요. 네, 저희 아라와 플루트라고 이제 오아라 선생님을 지난 시간에 모셔가지고 리코더를 같이 불어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쉽잖아요. 아닌가? 좀 쉽잖아요. 아닌가? 사실 그때 아 리코더 쉽죠? 불면 소리 나는 데서 저희가 막 다 불었거든요. 근데 아 오늘 모셔봤는데 아 리코더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구나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리코더로 저도 관악기 연주자니까 트럼펫 호흡하면 그쵸, 좀 쩜빠하게 압력까지 내야 되니까 네, 오늘 Y사 브랜드를 또 준비해 오셨으니까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한번 리코더는 쉽지 않다를 한번 전공은 다르다 그쵸. 한번 배틀에 준비가 되셨습니까? 예능 채널이라 네. 조금 너무 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그게 더 웃길 수 있어요. 먼저 한번 네 보여주시죠. 아 이렇게 넣는 거구나. 어 마지막 플러스 톤까지 완벽했습니다. 지난 시간보다 Y사가 조금 더 음정이 잘 잡히네요. 어 근데 확실히 한 번만 더 이렇게 솔로로 아까 그 버전 이건 못 따라하겠다. 아. 이게 네. 트럼펫은 호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게 압도 막 있어야 되잖아요. 리코더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. 오히려 살살? 오히려 살살 불어야 돼. 소리를 내면은 리코더가 못 받쳐주니까 마치 그 민들레 홀씨를 하나 이렇게 아, 나 또 전공의 특기를 살리려고 네. 호흡을 엄청 잘 썼나? 그럼 네. 원포인트 레슨 제가 좀 더 네. 좋아진지 한번 보이세요? 살짝 리코더 전공은 다르다. 클래스가 다르다. 네. 리코더 쉽지 않다고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, 리코더. 남영주 선생님 모셨었는데, 아, 리코더를 제가 참교당했습니다. 아무튼, 리코더의 다양한 악기 종류와 다양한 세계, 고음악에서부터 유래됐다는 것, 엄청 멋진 연주까지 이렇게 잘 들려주셨어요.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지만, 사실 재밌어요, 굉장히. 그래서 리코더도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고,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멋진 활동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알림 설정까지.